평상시 순서 문제 잘 푸는 애들? 역시나 말이 없네요. 자, 일단 주어진 걸 한번 빨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걱정합니다. What others will think of us? 여기서 what은 think 다음에 목적어에 해당하는 의문사였어.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을 할까? 왜? 우리의 옷 때문에. 아까 현무 머리 고민했었잖아. 이대로 놔둘까? 아니면 염색할까? 그죠? But researchers are beginning to think that our clothing has an equally powerful effect on how we see ourselves. 하지만 연구자들은 또 생각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옷이 똑같이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 뭐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봐봐.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게 이 글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연구자들은 리포트합니다. That there is a science behind our style. 우리의 스타일 뒤에는 과학이 있다라고 리포트합니다. 선생님도 사실은 좀 옷을 좀 나이에 걸맞지 않게 입잖아. 여러분한테 좀 맞추려고 입긴 하는데 처음에는 나도 이런 옷이 되게 좀 이렇게 좀 부자연스러웠거든. 근데 입다 보니까 이게 좀 편하더라고. 양복 같은 경우는 왜 넥타이도 해야 되고 막 이렇게 막 한번 막 세탁도 해야 되고 하잖아. 근데 이런 옷들은 되게 캐주얼하니까 어때? 편하게 입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나도 여기 좋더라고. 근데 이제 나이가 이제 좀 더 들어가지고 이제 곧 있으면 60 아니야 내가. 이제 희끗희끗하고 막 그럴 텐데 이러고 있을 순 없겠지? 자, A달락이 맨 앞에 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A달락. 어? 어떻게 알았어? 너네 올쏘 보여? 올쏘? 네. 야, 뭔가를 하나 얘기하고 나서 올쏘가 나와줘야지. 너무 올쏘 나오면 너무 급하지 않아? 네. B야, C야? B. 왜? 리서치. 리서치는 리서치인데 그 앞에 뭐가 있니? Some practice. 아니, 리서치 앞에 뭐가 있어? 이제. 대어. 이 대어에다 형광펜. 이 대어가 누굴 것 같아? 그렇지. 연구자들의 연구일 거 아니야. 분명히 아까 주어진 글에 맨 마지막이 뭘로 시작했어? 연구자들은 이렇게 보고합니다 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게 근거야. 이게 결정적인 근거라고. 그러니까 내용을 이해 못하더라도 이런 거 갖고 맞춰야 된다니까. 삐랄락 보겠습니다. 그들의 연구에서 연구자들은 헤드에다가 동사 표시해봐. Some participants에다 목적어 O라고 표시해봐. 웨어에다가 OC, 목적격 보호라고 표시해봐. 그 유명한 사역동사 목적어 원형부정사. 일부 참가자들에게 하얀색 실험실 가운, 실험실 코트를 입으라라고 시켰다는 거야. Similar to the ones scientists or doctors wear. 과학자들이나 의사들이 입는 거와 유사한. 이해됐어? 그리고 다른 참가자들은 웨어의 과거형 were, their normal clothes, 그들의 평상시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참가자들이 took a test, 시험을 쳤는데 then measured their ability to pay attention, 집중할 수 있는 능력, 집중 능력을 갖다가 측정하는 시험을 치렀습니다. 야, 그 실험 결과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네. 얘들아, A달라 갈 수 있겠어, 없겠어? 에이씨, 아, A달라 못 가지. 무조건 BC의 끝. 여기서 끝나는 거야, 여기서. 아, 내가 너네한테 아까 전에 문제 풀 때 야, 요령 좀 피워라고 했다가 이런 거 얘기하는 거야. 민식아, 무슨 말인지 알겠니? C달락은 무슨 내용일 것 같아? 만약에 답이 그 C달락이라면, B라면 C라면. 그 결과, 실험, 그 조사 결과겠지. 보세요. 하얀색 코트를 입었었던 사람들이 perform better, 더 점수가 좋았다는 거야. Than the people in regular clothes. 그러니까 여러분, normal이란 단어하고 regular란 단어가 동의한 거 알겠어? 네. 연구자들은 생각합니다. 아,
하얀색 코트가 만들었겠구나. 그 참가자들이 좀 더 컨피던스하고 케어풀하다라고 느끼게끔. 봐봐. 하얀색 옷을 입으니까 난 의사야. 난 과학자라고 좀 더 시험을 잘 봐야지. 이렇게 생각하겠다는 거지. 자, 여러분 마지막 A달락 가보겠습니다. 과학자들은 또한 믿습니다. 다른 종류의 심볼릭한 옷들이 can influence the behavior of the people wearing them. 그 옷들을 입고 있는 사람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심볼릭이 뭔 뜻이야? 상징적인. 여러분 상징적인 옷의 예가 뭐야? 딱 뒤에 나와 있네. A police officer's uniform. 경찰의 제복. 그 다음 봐봐. 여러분 혹시 옛날에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그 재판 같은 거 할 때 보면은 대법관들이 뭐 입고 있니? 약간 좀 이렇게 무슨 신부님들 입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옷 입고 있잖아. 그게 로브야. 로브. 알겠어? 판사의 로브. 예를 들어 이런 것들이 그 착용한 사람의 기분. 바로 파워. 내가 힘이 있구나. 내가 컨피던스가 있구나. 라는 느낌을 갖다가 증가시킨다는 거야. 예전에 되게 유명한 실험 있잖아. 그냥 대학생들 모아다 놓고 한 사람은 간수, 한 사람은 죄수 실험했는데 그거 되게 유명한 실험 있잖아요. 뭐 스탠리 밀그램이랑 무슨 하버드대학교 무슨 심리학 교수가 봤더니만 그 제복 입은 애들이 한 이틀 지나고 나서는 지가 마치 정말 진짜 간수인 것처럼 막 죄수들 막 때리려고 그러고 막 밀치고 막 단지 제복을 입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래서 일부 학교에서는 애를 좀 자제시키려고 일부러라도 교복 입히고 막 그러는 거 아니에요. 사복보다는. 교복의 힘. 아니야? 교복 입고 쓰면은 막 더 막 날뛰나요? 야, 내가 저번에 롯데월드 갔는데 롯데월드에 사고 가니까 다 교복 입고 왔던데? 그 왜 그런 거야? 추워. 아, 추워. 아, 보니까 교복 경연대회 갔더라고. 어느 학교가 더 교복이 이쁜가?